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치킨 네 마리인데 이건 돈치킨의 그 바베큐랑 이제 바베큐 그리고 구운 치킨 그리고 이거는 순살 치고라고 아니 그뭐 1등 치고라고 뭐 치킨 고수래요 이름이 그 후라이드랑 간장이랑 뭐 감자튀김 그리고 군만두 큰거 대왕 군만두 그리고 파 이거 파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. 닭이랑 원수를 지다니. 야우. 던준비님, 또 159개. 예, 전호구입니까? 예, 또 고맙습니다. 159개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 전호구 왔는가? 네. 추천 누르세요. 이렇게 되기 싫으면, 예, 추천부터 좀 누르세요. 구독들도 좀 눌러주시고. 나 통화님 또 9개 고맙고요. 런쥬피님 또 109개. 109개 또 고맙고요. 만족하죠, 이거. 아이, 그렇죠. 앙코 형님 어서 오시고요. 만두만 먹어도 배부를 듯. 만두 가지고 배가 불러요? 바베큐. 돈치킨도 좋은 게, 두 마리 치킨 있거든요? 그래서 뭐, 사실 굽네 한 마리 먹으면 폐도 안 차잖아. 그래서 돈치킨이 두 마리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아, 또 통제사님. 또 100개 후원가. 또 다은쿠 형님이 또 단오국에 단오국 왔는가 형님 그리고 전주표님이 또 102개로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까? 생존하라는 뭐야? 100국에 아 100국에 100국에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또 팬가입 정도는 좀 들어와줘도 되는데, 맛있지. 전주빈님 또 30개 고맙습니다. 유튜브 근데 전부 구독자들 오신 거예요?
전주분이 또 먹방 게 또 고맙고요. 오늘 뭔 날인가? 전주분이 오늘 월급 받았어요? 연말 보너스 받았나? 아니면 지났잖아. 나도 모르게 성장해요. 슬픔? 강립병 근데 원래 술 맨날 드시잖아요. 감튀 넣어요, 감튀. 밑에 깔렸는데, 감튀도 많아. 맨날 먹는 살이 어떻게 빠져요? 기능이 정상인지. 나다 이만기님 또 100개 후원 고맙습니다. 전주뿐인 그리고 또 이뻐게 또 감사하고요. 땡큐. 아 원래 술병이 제일 무서운 거야. 다음날 이북티 개선 문제지만. 아프리카 계정 탈 때 제가 한 블랙 풀리나요? 그렇긴 한데요. 어차피 또 비매너분들은 또 블랙이 들어가겠지. 거의 비매너분들은 걔가 천선이 안 되더라고. 양이 너무 많네 해도 천천히 먹고 해도 금방 끝나요. 그럼 또 사람 없어. 돈치킨이랑 1등 치고요. 다 먹지도 못할 거 일단 시키고 본 거 같은데 내 방송 안 봤나 본데 좀 제대로 보고 와요. 근데 먹방에서 아직도 내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안 본 사람이 있어? 그래 이거는 도전 먹방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대식 먹방.
그래, 먹방이라는 게 사실은 살 찌는 게 당연한 거죠. 먹방이 다른 사람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먹기도 하고,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이 먹는데. 안 찌면 그게 이상한 거야. 소리는 팬과일 조금 맛있습니다. 체질도 있긴 하죠. 본맛을 보여달라고요?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콜라는 맞춰서 먹어요.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콜라 마시고, 밥 먹을 때는 흑초 마시고.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요. 아, 또 전주표님, 칠칠개, 또 고맙고요. 감사해요. 구운 치킨, 그냥 일반 구운 치킨. 그 다음에 간장. 라울님 그냥 고만고만 해요. 바베큐보다 그냥 구운 게 더 맛있어. 근데 이런 거 먹어줄 때는 콜라 마셔줘야 돼요. 파랑 말 그대로 파채죠. 파채 양념 소스 해가지고. 아, 또 뭡니까? 전주표님, 303개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와우! 뭐, 저한테는 뭐 행복한 거지만, 다음날 이불킥하기네. 예. 감사해요. 저는 이제 씻으러 갈 거예요. 안 씻어도 돼요. 지금 뭐 주말에 뭔 집에서 씻습니까? 그 한 병 더 들이키셔도 돼요. 엉경님, 예, 반갑고요. 원래 술이라는 게 우리 빨리 취해야 되거든. 후라이드 소리는 제일 좋죠. 좋다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구독과. 아, 또 전주뿐이 119개로 예, 불타오릅니까? 예, 고맙습니다. 막풍 예, 막막 구석구석 다 잘 씻으시고요. 감사해요.
콜라, 콜라. 향이 빠르죠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향 너무 빨라. 네, 부산이요. 부산 사는 분 있어요? 1등 치고라고 치킨 고수래요, 치킨 고수. 조리평님 반가. 새해부터 콜라 마시기로 했죠. 새해부터 콜라랑 간단히 뭐 술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. 네 마리면은 8명이 먹는 양인데, 네? 네 마리를 8명이 어떻게 먹어? 아이, 또 화이팅님. 또 100개 후원. 네, 고맙습니다. 취업 기념품입니까? 네, 감사해요. 왜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? 콜라 꺼내도 별 뭔가 없더라고요. 좋아지는 것도 없고, 느끼는 것도 없고, 콜라는 어차피 시키면 주잖아요?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리고 뭐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먹을 때도 세트로 먹어도 그냥 일반 단품으로 시키나 가격 차이 얼마 낮지가 않아요. 뭐 200원 차이. 그럼 콜라랑 세트로 시켜 먹는 게 훨씬 낫지. 두 마리는 그렇다 치고 네 마리는 어째 먹노? 20만원 후원하시면 두 마리 더 시킬게요. 야, 아니 못하겠지? 여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, 혼자서 20만원 쏠 사람이 없으니까. 탕수육과 치킨 어느 것이 나은가요?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?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? 옛날에는 이제 순살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집에 10마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았어. 지금은 모르겠어요? 지금은 이렇게 먹으면 한 6마리, 8마리 사이?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.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포토 안 해요. 포토 하는 방법도 몰라. 가끔 나가면 로또 5,000원씩 사긴 해요. 한두 달에 한 번 나가나? 치킨이랑 족발 중에 뭐 좋아해요? 그때그때 다 달라요. 근데 치킨이 좀 더 뭐랄까 부담이 없죠? 자주 먹기도 좀 안 물리고.
형제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7개까지 먹어요. 쩔죠. 나 해도 21개까지 먹어봤는데.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먹을 때는 콜라가 좀 땡겨. 아까 거보다 좀 약한 거 같지 않아? 탄산은 코카콜라가 좋은데. 치킨 먹자 뭐해? 그것도 뭐 브랜드야? 그냥 단순히 코카콜라가 탄산이 좀 더 강해서 좋아요. 흡입 안 하죠. 근데 코카콜라 훨씬 비싸다던데? 그래서 영업집에서는 거의 펩시밖에 안 준대요. 돈치킨에 바베큐랑 구운 치킨, 1등치고에 간장이랑 후라이드요. 코카콜라가 탄산이 더 강하긴 해요. 그리고 탄산은 되게 차가울 때 먹어야 좋아. 안녕하세요, LG 연구원입니다. 탄산도는 비슷합니다. LG 연구원이요? LG 연구원이 탄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연구해? 그럼 맥주도 그럼 카스랑 다른 화이트랑 탄산도 비슷한가요? 내가 느끼기엔 코카콜라도 탄산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던데. 그리고 대부분에 근데 다 똑같아요. 사람들이 뭐 연구 결과는 모르겠고 코카콜라 탄산이 더 강하다고 느껴, 사람들이.
야, 좋아하는 게 반가요? 여기 있어요, 만두. 그럼 펠스가 훨씬 싼가 봐요. 네,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. 전주편이 또 5개 고맙습니다.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치킨 두 마리 뭐 파닭 같은 거 시켜 먹을 테니까 그거 원하시면 20만 원 써오라고요. 내시나 무슨 내시한 거죠? 아니, 저와 먹방이 동물 아니었어요? 근데 수수료가 43.3%예요. 네. 세금이요? 저 세금이 43.3%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시키면은 파를 주는데 파를 추가로 다시 시킨 거죠. 공무원은 그 약간 철밥통에 공무원 연금이 좋은 거 아니야? 돈치킨. 버터에 후라이드 있어. 굉장히 반가워. 근데 수당들이 많이 붙여 먹잖아요, 공무원들. 일부러 수당 같은 거 많이 붙이던데요.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럼 공무원 말고 다른 거 하세요. 응? 공무원 하려고 대기 타고 맨날 공부하고 시험 보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.
마카롱이 반가워요? 아니면 자연어 봤어요, 자연어. 컵밥이요? 예전에 그 초밥 다 씹은 거 제일 딱딱한 거 있어. 홈플러스 초밥. 그거 제일 맛없잖아, 초밥 중에. 그 배를 시켜 먹었어. 이마트도 팔죠. 홈플러스보다는 이마트가 더 맛있다고. 뭐 그러던데? 그래서 공무원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옛날엔 공무원 진짜 형평도 없었어.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.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야. 아, 숫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벌써 조용해졌다, 좀. 공무원들은 항상 욕먹죠, 우리 시민들한테는. 닭당겨요? 안 시켜주세요. 한국을 떠나서 사는 게 돈이 있어야 한국을 떠나서 살겠죠. 아, 펩시가 저렴하니까 당연히 쓰겠죠.
뭐하고요? 공무원을 같이 공부해서 같이 됐다고요? 우리 집 치킨이요. 아, 또 프레드 마가리님 또 발국에 발국에서 고맙고요. 강 풀칠하고 산다고요? 지금 풀칠도 못해요. 맨날 욕먹지. 돈 못 벌지. 노동 써면서 방송하지. 축구 한번 틀었다가, 응? 3개월 정지 때려버리지. 보통 공무원 되면 사표 잘 안 쓰겠죠. 힘들게 됐는데. 재현님 반가워요. 사고 치거나 진급 못하면 실업자 됨. 사고는 무슨 사고 쳐요? 사실 퍽살은 식구는 먹고 안 좋아. 횡령은 당연히, 응? 그걸 딸리고 그 깜빵 가야 되죠, 솔직히. 그, 기본의 매너가 타 BJ를 논하지 마는 건 기본 매너 아니야? 여자들이 방귀 뀌는 거 보면 남자도 극혐. 남자도
콜라 먹는 건데 콜라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네. 차디는 또 왜 이렇게 자꾸 더러운 얘기해요? 너 나 토하게 하려고 그러나? 자꾸 뭐 방구 얘기 그런 이상한 얘기 자꾸 꺼내지 마요. 밥 먹는데 예의 없이. 제가 무슨 뼈를 먹습니까? 일정 친구도 그 체인점이 없어서 못 먹어볼 텐데 거의. 괜찮아요. 감자도 주고 만두도 주고. 만두는 햇반대에서 칠밥으로 전향하시죠. 있어요. 밥 별로 안 좋아요. 아니, 치킨은 퍽살을 먼저 제일 처음에 먹어야 돼. 아유, 또 이천수님, 또 100개 후원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돈치킨이랑 1등 치고요. 퍽퍽, 너무 퍽퍽했어요. 감튀는 리뷰 쓴다고 하면 감자튀김이랑 왕만두 줘요. 퍽살. 좀 많이 먹을 때 블렌더까지 적으면 너무 번잡해요. 기본적으로 파채를 한 봉 주는데 소가를 시킨 거야.
아까 감자튀김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 감자튀김 되게 많다. 콜라가 조금 아쉽네.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나 구운 치킨이야. 튀긴 걸 좋아하긴 한데 가끔 구운 것도 괜찮아요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12시 넘어왔기 때문에.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진 않아요? 구운 치킨은 칼로리 낮지 않나? 소리가 없는데? 커피. 주말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주무세요? 배는 차지.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? 먹으면 당연히 배는 차지. 번질치네요. 아, 콜라요? 계속 반복되는 질문 좀, 응? 좀 하지 말아줄래요?
백수가 아니고 원아이 원. 치킨은 다 좋은데 지금 너무 딱딱해서 전지적 판결이 뭐야? 드라마인가? 지금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죠? 식사하세요. 북한이면 어디 사는데요? 기장에도 그게 있어요? 메르헤미 그거 아니야? 헌터 엑스 헌터에? 맞네. 그래도 기장에서 그 감자튀김이랑 만두 준대요? 나 석훈이 방금? 다 먹고 이거 남깁니까? 남기려고 주문한 거 아니잖아요.
하루에 뭐 먹방 할 때만 이렇게 먹어요. 보통은. 물린다기보다 콜라를 좀 더 먹고 싶긴 해요. 그냥 커피로 먹어야 돼요, 진짜. 보이님?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닌 것 같네요. 아, 먹방하면서 늘린 거예요. 식단들 좀 눌러주세요. 그 도넛 먹어봤죠, 당연히. 나는 그 도넛을 처음에 언제 먹었더라? 옛날에 먹어봤어요. 지금 최근에 먹은 건 이제 이 동네에서 배달시켜 먹은 거고. 지방이 없을 때, 서울에만 있을 때만 먹어본 것 같은데, 처음에는. 그 짜도 솔직히 이게 그 정도의 맛이야?
컵이 아니고 물병이 물병 스텐 물병. 다들 감질 나가지고 물병을 컵으로 써요. 면도를 하니까요.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염이 되게 수부룩 뭐야 한 사람도 있잖아. 되게 수염 촘촘하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. 수염이 많아요? 털이요? 그냥 돌려 지져요. 터키인가? 근데 가면 불로 찢어서 없앤데 제가 해드릴 거야. 코치야. 완전히 반가워. 다 먹었다, 야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방금 찍은 상태 더 먹는다면 더 먹을 수 있습니까? 예. 후원하시면 바로 시킬게요.